자, 5회 폭도인 촬영을 시작합니다. 5회 정도 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3분의 1 지점 맞죠? 답안지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정이, 이 사건 결정이 처분승이 인정되느냐? 성립요건과 함께 문제가 된다. 이게 굉장히 심플하네요. 이렇게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이 써야 돼요. 성립한다면 1차, 1차 결정 중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기상청과 함께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고,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앞에서 지금 얘기했죠?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이게 지금 목적으로 쑥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 결정의 처분성. 자, 이런 내용을 지금 설문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 쓰여 있다. 자, 대상적 격을 썼는데, 실전에서 대상적 격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이 이상만 안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조문만 확인하고 대부분 넘어갈 거란 말이죠. 금일에 걸림의 직접적 변동 또는 불복수단의 중단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중대하게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그것도, 근데 그걸 다 쓰려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쟁점 이름이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채점자 입장에서는, 답안지 채점할 때 느낌이 좋아요. 이 정도. 들여쓰게 하는데, 물론 한이 정도에 정렬시켜도 되긴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너무 여기까지 늦지는 마세요. 그리고 들여쓰기 조금만 더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네요. 자, 신청권의 의미. 구치법 일치용도 언급했어요. 이 사건 결정의 법적 성질. 자, 우리 채점자는 불량업을 보다 줄였어도 좋았을 것 같다. 제가 한번 볼까요? 의뢰 거부에 해당되는 이 사건 결정의 처분성에 대해서는 갑이 신청한 행위는 각상 특허로서 행정청의 일반적 고건적 행정 적용이며 직접적 변동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처분에 해당된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도 아까 이 답안지를 한번 쭉 보면서 이 부분 나름대로 자기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사실. 물론 이제 분량은 배점에 맞게 분량 조절을 하라는 채점자의 지적도 온당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지적이긴 하지만 의외로 어떤 포섭에서 이 학생의 그동안의 실력 또는 학습 분량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나름대로 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지. 그러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좀 오버해서 쓰긴 했지만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판례 있잖아요. 이주 대책 생활 보상으로서 헌법 23조 3항이 보장하는 완전 보상이 포함된다는 거, 정당 보상, 완전 보상이 포함된다는 거, 따라서 신청권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기억은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 쟁점이 중요한 거죠. 반복된 거부행위 처분성,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새로운 신청이 있을 때는 인정한다는 부분. 저는 이 답안지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 판례를 좀 다채롭게 쓰고 있어요. 반복 개고에 관한 내용도 언급해주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청이 있을 때 재심사까지 하면 새로운 신청이 있는 걸로 본다는 판례 키워드 현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좋은 답안지예요. 처분성이 부정된 것과 반복된 개고행위는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병무청장의 소집 통지에 대한 재심사 요구 및 재거부는 새로운 신청, 신청인의 제목 요해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새로운 취지라면,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새로운 처분의 실체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죠. 이거는 판례 변경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죠. 권리구제를 위해서. 새로운 신청, 따라서 이 부분의 핵심 키워드였어요. 새로운 자료를 추가했고, 재심사를 거쳤다면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날짜 꼭
답안지를 적어주라고 했죠. 이 시청의 법적 성질, 여기는 한번 정도는 암기를 해야 돼요. 조문 언급을 할 때는 아니면 따옴표를 쓰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여기는 쟁점 답안지에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행정기본법 36조는 요즘 뜨고 있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판례는 없기 때문에 판례는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2차 거부행위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걸 써주셔야겠고, 실전 문제라면은 제가 강의 시간도 얘기했지만 1차 결정이 제소기간이 도과된 걸로 낸단 말이죠. 그래서 2차 결정이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것이 논의의 실익이 있는 문제로 시험을 낸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작년 노무사 시험 문제를 변형한 건데 조금 이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상당히 많은 문제죠. 무역인 소송이 시험에 나오면 소송 요건에서는 소익에서 보충소득 논의, 본안 판단에서는 심리 결과 취소 사유인 경우, 판결 효력에서는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준용 여부,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죠. 자, 여기는 재처분 의무 조문 위주로만 잘 써주면 돼요. 아주 잘 썼어요. 자, 두 번째 답안지 봅니다. 쟁점 정리는 배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은 반가로로 해서 글자하고 구분되게 써주는 게 좋겠네요. 자, 취소소송의 소외 대상인데, 지금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큰목차, 작은목차를 보면은 설문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큰목차는 구체적인 설문 내용이나 또는 질문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 판례 언급한 건 상당히 좋습니다. 소외 대상.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좋겠죠. 특히 쟁점 이름 현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반복된 거부행위 처분성 여부. 지금, 여기는 이의신청 경우 소외 대상을 지금 써놨는데, 이 학설 논의 이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점 학설 판례일 때 쟁점 이름이 좀 분명하게 나와야죠. 소외 대상이 학설 판례? 좀 뭔가 분명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에 대한 학설 판례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채점자가 채점할 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검토 잘했어요?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다면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좀 들여쓰기를 해서 자, 여기는 1.5cm, 끝부분은 1cm, 여기는 1.5cm 정도, 여기는 1cm 정도 띄우고, 들여쓰기는 보통 4cm. 4cm에서 5cm 사이. 이게 좋아요. 자, 기산점 일반론 썼고, 지금 계속 그런데 문학판결이 나오면 쟁점 이름이 나와야 돼요. 쟁점 이름. 뭐에 대한 학설 판례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뭐, 여기다 적든지. 아니면, 2번에다가 오히려 쟁점 이름을 적고,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문제점 쓸 때는 구체적 내용으로 적으라고 했죠? 그냥 천편일률적인 문제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차 결정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아, 설문 내용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구나. 이건 좋은 인상이 될수 있어요. 논의 실을까지 써 줬고, 그건 좋습니다. 다음 이의 신청에 관해서는 여기 일반 논의니까 패스할게요. 우리 교재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답안지에 옮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어요. 기속력의 목차는 좀 암기해야죠. 의의 성질, 특히 성질이 중요했고, 내용, 재처분 의무가 문제되는지, 아니면 반복 금지요, 결과 제거 의무가 문제가 되는지, 범위 중에서 객관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지, 시간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지. 여기서는 판례만 제대로 쓰면 돼요. 학설 판례만 많이 쓰지 마시고 판례만 쓰면 돼요. 30조 1항의 기속력과 8조형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216조, 218조의 기판력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구분하느냐? 인용재개를 한해서만 미친다는 점에서 기판력과 다르고, 그리고 수범자도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에 불과하고, 그리고 실체법적 효력으로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쓰고 넘어갔네요.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질문 치지만 잘 써주면 돼요. 얘가 질문 치지잖아요? 잘 썼습니다. 다음. 자, A씨의 결정을 취소로 다투려고 할때 1차 결정, 2차 결정, 뭐가 소외 대상이냐? 재송의 기산점은 언제냐? 대상적격 일반론. 대상적격 일반론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조문이 판례. 상관은 없긴 한데, 및 판례를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조문 위주로만 써주면 되죠. 여기는 그 수분양권 그 이주대책 대상과 관련된 판례를 대부분 다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돼서 생활보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이루어지거나 정비가 이루어지면 도시 사업 이루어지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실제.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 소외 대상. 좋습니다. 이렇게 좀더 구체적인 쟁점 이름 써주는 거 좋아요. 그래야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죠. 다음. 판례는 신청인이 자료를 첨부했고 행정청이 재심사를 거쳤다면 키워드 잘 잡았어요? 이의 신청은 단순히 원처분에 불복하는 성질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표현 좋아요. 새로운 신청의 취지를 보여야 하며 따라서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 결정을 새로운 처분이 된다고 보았다. 그렇죠.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례는 반복된 거부는 처분성을 부정하나 이런 이의 신청 자체가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다면 이에 따른 재거부 행위는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거죠. 제가 어딘가 읽어보니까 판례가 변경됐다 이렇게 썼는데 판례 변경은 아니에요. 권리구제 관점에서 적합하다. 적합하다 이런 것보다는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포섭, 날짜 써주는 거 좋고 설문 내용 이렇게 써주는 거. 포섭은 이렇게 써야 돼요.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 여기서 내공이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네. 종례 판례는 이의 신청의 인용 결정은 결정서 송달 시, 기각인일 때는 원처분 송달 시를 기산처분으로 봤으나 이후 판례를 변경할, 이게 판례 변경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판례가 이의 신청일 때 이렇게 기각이냐 인용했냐에 따라서 재소기한 기산점이 바뀌는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 자체를 새로운 신청으로 보는 판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판례가 변경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판례는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이의 신청이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다면 새로운 거부 처분 기각 결정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서 별도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그 논리를 좀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입법적 해결 쓴거 이거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기본법을 언급하는 거 아주 잘했어요. 날짜 써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 들여쓰기도 이 정도 들여쓰는 거 좋습니다. 여기 보면 탁 이게 들여쓰기의 정석이죠. 이렇게 쭉 들어가고 탁 정렬시키는 거. 목차도 아주 좋고. 논의 실을 별도로 이렇게 뺐네요. 이것도 교수한테 어필이 될것 같아. 보통 논의 실은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데서 쓰니까 쓰는데 논의 실이라고 쓰니까 왠지 한번 읽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드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잘 썼어요. 내공이 상당히 좋네요. 단순한 기인데도 뭔가 부족하지 않게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글씨도 그렇고 상당히 내공이 좋네요. 기속력, 내용. 성질은 가볍게 쓰세요. 판례만 쓰세요. 저거 안 되면. 성질, 기판력과 구분되는 거, 판례만 써도 돼요. 학설, 기판력서, 특수요소, 이거 안 써도 돼요. 내용.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언급해야죠. 뭐가 문제 되는지. 지금 쟁점 위주로 써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론이 조금 소홀히 된 감이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아예 여기는 재처분 의무를 뒤로 빼버렸네. 이것도 특이한데 보기 좋네요. 오히려 쟁점이 되는 걸 찔러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기속력의 어떤 내용 범위가 문제되기보다는 무역인 판결에서 무역인 소송에서 준용되는지가 핵심이니까 기속력의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생략했다고 느껴지네요.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간접 강제 이건 한번 정도로 써보면 되는 거죠. 뭐 학살 판례 그렇죠. 뭐 거의 뭐 논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써주면 좋겠어요. 판례 위주로 써주면 되겠고. 자,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네요. 자기 내공을 충실하게 쓴 부분도 있었고, 쟁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을 때첫 번째 답안지처럼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는 능력을 더 보여줘서 어필하는 답안지도 있었어요. 명확하게 쟁점이 안 잡힐 때는 최대한 자기 리걸 마인드에 맞게 분석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 지금 높게 평가해요. 왜냐면 내가 물론 쟁점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최대한 법리적으로 분석해서 자기 분석하는 능력,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쟁점을 안다면 덜 나요, 역시 좋지만 가끔 브리트가 나올 때는 그렇게 쓰는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답안지들은 상당히 내공이 좋네요. 자, 여러분이 참조할 게 많아 보입니다. 이것으로 오해 폭투기 촬영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